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 가득하고 욕심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향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선교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 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통을 선택해버린 사람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며 모든 것이 풍족한 고향 땅 한국을 뒤로하고 자유롭지 않은 땅,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향해 환영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고 그들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아픕니다. 그들이 떠나온 고향 땅에서는 몇 걸음만 걸어도 구할 수 있는 약들이 없어서 아픕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들을 고스란히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흔하디흔한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약국에 가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 곁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축복하며 보냈던 선교사들은 우리 곁에 없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지병에 대한 그런 약, 특별히 여기에서 의사 처방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 어떤 때는 약을 입을 못 해요. 실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지에서는 처방전 받아서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몸이 허약해진데 그것을 보충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병들이 나거나 아니면은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많은 현지인들과 심지어 선교사들이 이런 적절한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해서 건강을 잃고 또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 대신에서 보내어진 선교사들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우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하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들에겐 너무도 간절한 것들입니다. 동역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의 약을 보낸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동역자들이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맨 대표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누가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강도당한 사람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교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교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호소하고 또 요청을 드립니다. 이 사랑의 약 보내기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우리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병이 있을 때 치료가 될 수 있는 약들을 보내주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일에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 분명한 이유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